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전두환 일가가 돌변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참 다시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맥히는데요. 네. 믿었던 박근혜 정부 때 이래요. 그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건 어쨌건 무슨 소설을 써서라도 우리 자식들을 구속시키겠다는데 버틸 재간이 없었어요. 연희동 자택의 감정가는 100억 원 이상. 전두환 씨 측은 자택 압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고 올해 4월까지 2년 넘게 법정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인근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두환 이순자 씨가 살고는 있나요? 네, 사실 경매를 해서 낙찰됐는데 깨졌잖아요. 안 된다고. 대신 잡고 다 그래갖고. 그럼 그 끝나고 지금. 대법원은 별채를 전두환 씨의 비자금으로 사들인 불법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본채는 부인 이순자 씨의 명의고 정원은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019년 전두환 끝장 환수 3법을 발의한 천정배 전 의원,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부는 또 전두환 씨가 스스로 1980년에 취득한 것인데 그것도 대통령을 1981년에 됐으니까 실제 상황으로는 전두환 씨가 12.12 이후에 뭐 대통령 이상 가는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1980년에 취득한 그 재산도 권력형 부정축제라고 봐야 될 텐데 대통령으로서 받은 뇌물에 대한 추징이기 때문에 아마 그 땅도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 같습니다. 전 씨 측은 예전부터 가족 명의의 재산 추징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남아있는 과추징금은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당구에 쌀을 둬야지. 네? 당구에 쌀을 둬야지. 낼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근데요, 예. 아시겠지만요. 예. 재임 중에 쓰신 정치 자금을 전부다가 저기 그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예.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그 아들들이나 친척들이 꽤 돈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네. 대한민국은 각자가 아니고 그렇게 연자제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모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각 거는 소유만 보냈어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2013년 7월 전두환 가족들의 소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전두환 씨가 대통령 재임 중에 챙긴 불법 비자금 상당 부분이 장남 전재국 씨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 평창동. 이곳에 전재국 씨 소유의 땅과 건물이 있습니다. 945제곱미터, 약 286평의 대지에 세워진 2층 건물. 여기서 전재국 씨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전재국 일가의 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아침 8시 무렵이면 경비가 출근해 전재국 씨의 집 주변을 청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전재국 씨가 2002년에 사들인 평창동 땅은 공시지가가 약 6배 오른 상황. 현재 시세는 어떨까? 아, 저건 비싸요. 어느 정도예요? 저거는 여기는 보통 지금 3천만 원 평당. 네, 이게. 대지 면적을 감안해 계산해보면 시세가 85억 원이 넘습니다. 시세가 여기라면 네. 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맘대로 해야 돼요.
앉아서 주문 팔고 안 주문 안 팔고 그런 식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전재국 씨는 자신의 건물에서 북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책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약 358제곱미터, 108평 규모의 공간으로 음료와 음식도 판매합니다. 전재국 씨의 부동산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파주 출판단지에도 4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1998년 부지를 매입해 직접 지은 건물입니다. 시가 70억 정도예요. 70억 정도 시세야. 전재국 씨는 150억 원이 넘는 부동산뿐 아니라 여러 회사의 지분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대형 서점 체인 리브로의 최대 주주입니다. 전국에 8개 서점을 둔 리브로는 연 1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 매출 400억 원대에 달하는 도서 유통업체 북플러스. 이 업체의 대표이사가 전재국 씨입니다. 전 씨는 출판사부터 도서 유통업체와 대형 서점까지 운영하며 단시간 내에 출판업계의 거물이 됐습니다.